혁신도시 공공기관 신입 채용에 지역 인재 비중을 30%까지 늘리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신유섭 군은 최근 지역 대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 의무 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인다는 소식을 들어섭니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취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면 매년 6,700여 명의 지역 대학생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대학 관련 학과에는 이미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전기공학과가 9.8대 1, 농생대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조선대도 관련 학과들이 평균 경쟁률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관련 학과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이 공공기관별 맞춤형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화 시스템, 즉 NCS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응을 하고 있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